경기도 수원의 한 건설 현장입니다. 자, 물감을 곳곳에 풀어놓은 것 같은 노란 액체, 맥주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게 보이실 텐데 이 물을 떠서 검사를 해봤더니 유가크롬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여기서 검출됐습니다. 이 현장 주변에는 식당과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 있는데 이 발암물질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김혜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지난 3월 말 수원의 한 주유소 터파기 현장입니다. 노란 액체가 땅속에서 흘러나와 바닥을 흥건히 메웠습니다. 치워도 치워도 고이는 노란 액체 때문에 공사는 결국 중단됐습니다. 공사가 중단된 지 두 달이 다 됐지만 아직도 이렇게 노란 액체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. 노란 액체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급 발암물질인 유가크롬이 기준치의 246배나 검출됐습니다. 금속의 내구성과 광택을 위해 쓰는 유가크롬은 바로 옆 도금 공장에서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공장 측은 지난 3월 폐수 탱크를 옮기다 탱크가 파손되면서 한 차례 유출됐다고 주장합니다. 하지만 주민들은 7, 8년 전부터 유출이 의심된다고 말합니다. 냄새가 엄청난가 비오는 날. 근데 여기서 맨홀에 버리면 이게 어디로 가요? 이게 이제 타고 농로 따라 가는 거예요. 비올 때 특히 많이 버리더라, 비올 때. 여러 번. 유가크롬에 다량 노출되면 기관지나 폐 등의 암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. 현장 주변엔 아파트와 식당까지 들어서 있습니다. 크롬 유가가 기화가 되어서 주변에 그 공기를 오염시킨 상황이 됐다면 주변에 그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호흡을 통해서 그 크롬 유가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. 수원시는 토지 790여 제곱미터가 오염됐다고 보고 도금 공장을 경찰에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. 전문가들은 주민과 농작물에 대한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. SBS 김혜민입니다.